안녕하세요. 크로스 디자인입니다. 유럴에너지 홈페이지 리뉴얼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요. 크로스 디자인의 제일 잘하는 장점들을 따로 이렇게 영상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을 이메일로 저희가 보내드렸고요. 이메일에 있는 그 기업 홍보 제안 영상이라고 해서 그 해당 URL을 본문 글에서 클릭해 보시면 비미오 영상으로 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그 영상을 봐주시면 아, 크로스 디자인이 제일 잘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에선 저희가 유로 에너지에 해당하는 저희가 제안 드릴 부분들, 그 다음에 저희가 진행했던 사이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어떻게 사이트를 제작을 하게 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유로 에너지 홈페이지는 만드신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플래시 기반으로 돼 있다 보니 이 사이트는 아마 스마트 기기에서는 아예 나오지가 않을 겁니다. 해서 이제는 완전히 플래시 기반을 모든 브라우저에서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일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메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요즘 홈페이지는 스마트 기기에서도 잘 보여져야 되는데요. 크로스 디자인은 반응의 웹사이트의 전문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해당 영상 보시면 더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어떤 디바이스에서든지 볼때그 디바이스에서 최적화돼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해당 사이트를 볼때 해당하는 노트북, 타블렛 PC, 그 다음에 데스크탑, 스마트 기기에서 봤을 때 거기에 맞게끔 사이트가 재구성이 되는 그런 구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강점인데요. 유로 에너지가 저한테 말씀해 주신 사이트가 파놀린 사이트, 이 사이트를 본사를 기반으로 해서 그 톤의 매너를 그대로 유지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사이트도 똑같이 반응형 웹사이트입니다. 반응형이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타블렛으로 보면 이 정도로 보이겠죠? 네, 아마 갤럭시 탭으로 보면 아마 노트로 보면 이 정도로 보일 것 같고요. 메뉴가 변하죠.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로 보면 이 정도로 보일 것 같습니다. 이 컨텐츠도 보시죠. 투 컬럼으로 나오고 있는데 늘리면 포 컬럼으로 나오고요. 네, 여기도 영상이 이렇게 나오고. 네, 이렇게 사이트가 재조합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도 굉장히 텍스트 기반으로 잘 짜여 있고요. 검색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텍스트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텍스트로 되어 있지 않고 사이트에 있는 컨텐츠가 이미지화 되어 있다면 전혀 검색되지 않습니다. 여기도 글로 되어 있지만 이거 다 이미지죠. 회사 영역도 이미지입니다. 통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들은 전혀 검색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겠지요. 네,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부분이 텍스트 기반인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야기가 안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영문으로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제목글이 검색 엔진에서 나와지는 타이틀이 되고요. 그 다음에 F12번 눌렀을 때 나오게 되는 디스크립션 부분이 이제 그 사이트의 설명문이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타이틀만 있고요.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은 없습니다. 이러면 검색에서 훨씬 뒤처지게 되는 것이겠지요. 자, 이뿐만 아니라 검색엔진 최적화에서도 제일 중요한 요소로 네이버 웹마스터를 저희가 예시로 설명을 자주 드리는데요.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웹마스터 로그인을 하게 된다면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간단한 예시로 저희가 이렇게 사이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이트 현재 검색엔진 로봇 수집도 최고고요. 컨텐츠 관리 사이트 구조 활성화. 이건 저희가 하는 말이 아니고 네이버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엠플란트 사이트가 이렇게 잘 되고 있군요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고요. 사이트 최적화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자, 검색 로봇 수집할 수 있는 요건 사항을 다 충족하고 있고요. 컨텐츠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 느낌표가 뜬 이유는 80자라고 되어 있는데 구글은 120자입니다. 그래서 권장사항인데 권장을 합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 틀린 게 아니라는 거 확인해 주실 수 있겠고요.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냈을 때 사이트가 검색 엔진에서 최상위로 뜰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상위 노출이 될수 있는 회사의 영업사원이 10명이 있는 것보다 검색이 이렇게 잘 됐을 때의 효과, 시너지가 더 나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크로스 디자인은 이런 요소요소에 저희가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단적인 예로 저희가 준비한 파일을 잠깐 보여드리면
네이버의 키워드에 목숨을 걸고서 계속 올해도 내년도 광고 책정 비용으로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비용을 들이고 경쟁사가 나타남에 따라 더욱더 비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맞닥뜨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이고요. 자, 그런 비율에서 보았을 때 크로스온 디자인에서 제작한 사이트들을 몇 곳을 저희가 사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제가 파일로 드릴 테니까 나중에 보시면 좋겠고요. 자, 수지 좋은 치과라는 곳을 저희가 진행했는데 수지에서 임플란트 잘하는 곳으로 검색했을 때 웹사이트에서 1위를 하고 있고요. 예, 현재 기준입니다. 네. 교정 치과 수지에 있는 교정 치과 했을 때도 네, 검색 순위 구글에서도 1위하고 있고요. 패션 직업 전문학교 라사르 패션 직업 전문학교 1위하고 있습니다. 아, 패션 직업 전문학교로 네이버 파워블로그 키워드 광고에서 입시철에는 원클릭이 보통 3만원, 5만원 합니다. 한번 클릭 비용이요. 자, 이런 걸 감안하셨을 때 이게 얼마만큼 정말 큰 역할을 해내고 있는지를 아마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요소에서도 저희는 젠요가라는 곳을 저희가 했는데요. 이 요가는 하나의 사이트로 현재 10곳에 프랜차이즈 지점들을 다 홍보하고 있는데 이곳이 지금 검색되는 거 보이죠? 선릉센터, 잠실센터, 교대, 강남, 광화문, 역삼 다 이렇게 해내고 있습니다. 광고비가 얼마나 절약될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이 더 오게 될까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몇 개의 사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부터 크로스 디자인은 이렇게 가능한 사이트로 만들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지켜냈던 사례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디자인은, 네, 고객사가 홍보에 성공했을 때 소개해 주시고 소개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심을 다해 진심으로 사이트를 제작했을 때그 결과값은 당연히 온다라는 거를 믿고 있고요. 그렇게 회사가 지금까지 네, 운영해오고 있는 철학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검색 엔진 마스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그만큼 잘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현재 본사와 사이트 같은 톤앤만에 말씀하셨는데요. 유사한 저희가 제작한 사례가 있는데요. 카이엘입니다. 자, 독일에 본사가 있고요. 독일에서 화학류의 제품들을 네, 국내에 판매하고 무역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회사 홈페이지도 크로스 디자인 제작을 했고요. 담백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회사에서 진행하는 제품들, 뭐 피혁 제품이라든지 그런 페이지에 대한 것도 아이코나에서 디자인 베이스에 통일성을 주고요. 컨텐츠의 베이스에서도 통일성을 주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저희가 제작할 때부터 텍스트 기준으로 컨텐츠를 보여줄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한 번에 쉽게 보여줄 수 있나요? 크로스 디자인에서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반에서 엑셀로만 주셨던 문서 파일의 기준을 저희가 어떻게 구조화할지, 이 표를 표로 보일지, 그 다음에 모바일로 됐을 때는 어떻게 보여야 될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자, 그 베이스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지금 이 부분들은 좀 단순해 보입니다만, 자, 여기 플라스틱 루버 고무 제품 쪽을 보시게 되면 칸수 보이시죠? 자, 이게 모바일로 나면 어떻게 나올까요? 굉장히 찌그러지겠죠? 자, 이런 것도 고민하고 저희가 구성을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죠? 자, 구조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다한올한올 저희가 제작한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고객사에서도 충족할 수 있는 감동이 올수 있겠지요. 네, 한 번의 사이트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홈페이지 제작사를 잘 선별한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은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크로스 디자인의 월 제작문이 오는 사이트 중에 10%가 다른 홈페이지 제작사에 의뢰했다가 중간에 파기가 돼서 사이트를 만들던 중간에 계약이 파기가 돼서 오는 경우들도 많이 보았고요. 그런 홈페이지를 했던 업체들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은 저희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 데이터 다운로드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PDF 파일을 준비를 해서 프린트도 할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요. 회사 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아래서 여기에서 다운로드해서 바로 볼수 있게끔 지원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구현하였습니다. 이 컨텐츠 베이스 보시죠. 2단 구성 보이시나요? 네, 4단 구성. 네, 이런 것들이 다 된다는 것이죠.
자, F12번을 눌렀을 때에도 이 사이트가 해외에서도 검색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 타이틀 부분을 어떻게 잡고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매칭해서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브라우저의 역할에서도 그웹 표준을 지키는 사이트로서 사이트가 이렇게 크롬 브라우저와 익스 브라우저에서 어느 베이스까지 지원을 할지, 그 다음에 그 이하 브라우저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이드를 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다 가이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크로스 디자인은 홈페이지를 이렇게 체계 있게 제작을 해드리고 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 이렇게 제안 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동영상으로 매뉴얼을 드리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관리 유지 비용 부분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저희가 장담을 합니다. 그렇게들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크로스 디자인은 지금까지 홈페이지를 제작을 포기한 사이트는 없습니다. 고객에 대한 믿음을 줄수 있는 사이트를 제작사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반응의 웹사이트를 할줄 아는 회사가 아니고요. 잘하는 회사입니다. 포트폴리오의 96%가 다 반응의 웹사이트입니다. 다른 에이전시와 크로스 디자인을 비교해 주실 때는 그 회사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십시오. 그 회사 포트폴리오를 열어놓고 브라우저를 이렇게 줄였다, 키웠다 해보십시오. 얼마나 반응형을 잘하는 회사인지, 포트폴리오가 정말로 그렇게 다 구현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포트폴리오가 다잘 되고 있다면, 그곳에 하시면 답입니다. 검색이 잘 되는 것이 맞다면 그 회사가 답입니다. 그걸 지켜서 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크로스 디자인은 한번 홈페이지를 하시면 적어도 3년, 5년 꾸준히 쓰실 수 있는 홈페이지, 검색이 잘 되는 홈페이지, 관리가 편리한 홈페이지로 제작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로스 디자인과 함께 실패하는 홈페이지 만들지 마시고, 성공한 홈페이지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